인생을 시작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계시고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끝자락을 오고 가는데 아마 이번에 모의고사랑 중간고사를 보고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. 아 이제 우리 아이 어떻게 대학 보내지?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첫 시험인데 아이가 왔을 때 하는 말이 아마 이런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. 중학교 시험이랑 너무 다르다. 중학교 때 내가 시험 봤었던 거랑 너무 다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. 그래서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고사 성적을 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아마 막막한 이제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최대한 해소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거고요. 일단은 궁극적으로 좀 입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